최근 비상금 대출 신청하셨다가 거절되셔서 저희 골드뱅크를 찾아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직도 휴대폰 비상금 대출 거절 없이 사용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 준비해왔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누구나 쉽고 빠르게 급한 돈 해결하는 방법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비상금 마련은 골드뱅크. 지난번에 알려드린 비상금 대출 거절되셨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 오셔서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방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는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소액 결제가 모바일 상품권이 구매 가능해지면서 모바일 상품권을 필요하신 금액만큼 구매한 뒤 즉시 현금으로 판매하는 것을 휴대폰 비상금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선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고 다음 달에 사용하신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방식인데요. 저희 골드뱅크는 상품권협회에 등록된 상품권 매입 공식업체라는 점, 안전하고 쉽고 빠르게 5분 안에 해결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중요한 점 하나만 설명드리고 영상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대폰 비상금 서비스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매입 수수료가 마냥 저렴한 건 아니다 보니 대출 거절하셨을 때 혹은 주변에 아쉬운 소리 하면서 빌리기 싫으실 때 등 꼭 필요하신 상황에서 고민해 보시고 언제든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있으실 거예요. 공식 홈페이지 링크로 방문해서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상담원이 배정돼서 휴대폰으로 상품권 구매하는 방법, 매입 과정까지 본인에게 맞는 거래 절차로 진행 도움드릴 거예요.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고 거래 종료 시 본인 통장으로 바로 비상금 입금해 드리면 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연락 가능하다는 점, 365일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골드뱅크!